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토크 회복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가을인가 싶었더니 깊어지는 가을 됐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죠? 예. 어떠세요? 저는 딱 하나 계획했었거든요. 네, 네. 올해 일독은 필수. 네. 근데 아직까지는 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지만 예, 아마도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초가 되면은 예. 올해는 꼭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결심하는데 네. 이게 작심삼일도 쉽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창세기 보고 있단 말이야. 창세기만 까맣죠. 예, 그리고 창세기 예. 넘어갔는데 걸리는 부분이 뭐 민수기 뭐 요쯤에서 하면 예. 한번 또 걸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까? 아니 일독을 넘어서 이독, 삼독 그 이상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네. 우리들을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네. 레제나 하우스 대표이신 조상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 통독의 지평을 다시 쓴 레제나 하우스의 조상현 목사. 목사가 되고 7년 만에 찾아온 회의감. 왜 목사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안식년 동안의 성경 통독에서 찾게 된 조상현 목사.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조상현 목사는 교회에 남은 1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지금의 성경 통독 사역에 뛰어들었다.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조상현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로마서 천독방, 신약 백독 챌린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성경을 읽히고 암송하는 게 네. 가장 지혜롭겠다. 그러니까 학교 안 가도 된다. 성경 읽는 한 사람이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서 성경 읽는 가정, 네.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높이 보여서 저도요.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신가? 살아계신 분이 맞는데 어떻게 천독을 가능하지? 근데 예. 레제나 하우스? 네. 예. 전혀 감이 안 와요, 목사님. 예. 예. 설명 좀 해주시오. 예. 레제나 하우스는 뭐 다 아시겠죠? 네. 네. 레인 제사장 나스린의 앞자를 딱 뽑아가지고. 레위가 연합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레위를 통해서 네. 제사장이 나오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스리는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를 네.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네. 그런 레제나 하우스와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읽히는 전문 사역을 하는 기관이 레제나 하우스입니다. 야, 듣고 보니까 뜻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예. 레제나 하우스 하면은 그냥 무슨 웨딩홀 이름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이름인데 깊은 뜻이 있었어요. 네, 성경을 담은. 네, 그나저나 아까 읽고 읽히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레제나 하우스를 통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읽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왜냐면 나도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읽히는 사역. 그래서 읽히는 사역과 읽는 사역을 잘 구분해 보면 네.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읽는 사역의 프로그램이 SNS 카톡방이 굉장히 요새 발달이 돼 있어서 맞아요. 네. 뭐 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네. 로마서 천독방, 계시록 천독방, 그다음에 로마서 묵상방, 네. 신약 백독 챌린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로마서 네. 천독은 아마 수백 명이 이미 천독을 달성한 사람들이 꽤 많고요. 몇 분이시래요? 수백 명 이상이요? 네, 수백 명. 그냥 몇 년 전에 100명이 나왔는데 개수만 한 게 그렇고요. 네. 개수를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번호를 안 붙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한 80명이 로마서 천독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로마 천독이 뭐 거의 뭐 암송되다시피 그게 되겠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 아니면 평생 동안 계획해 놓고 네. 끝나면은 나 천독했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특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네. 사람들이 로마서 한 권도 천독하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죠. 네. 뭐 백독이면 모를까. 아, 그런데 하루에 한 3독? 네. 5독? 이렇게 자기가 작정을 해요. 네. 어떤 사람은 1독을 작정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격차는 있어요. 네.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3독이 기준인데 네. 왜냐하면 1년이면 네. 그렇죠. 3독 하면 1독이 계산상으로는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읽히는 사역을 위해서는 네. 이제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어요. 네. 그 책에 이제 90일 동안에 한 번 성경 읽는 거. 네.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성경도 읽히지만 네. 또 성경에 대한 공부도 좀 이렇게 습득하기 위해서 52일 동안에 14권의 책의 핵심적인 연대기의 부분만 뽑아서 성경 역사 1독 프로그램. 그다음에 재밌겠다. 이제 성경을 읽으려면은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필요하죠. 동기부여에 필요한 필독서에 대한 특강.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90일에 1독 네. 하는 거, 예, 예. 그거 조금만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90일에도 읽을 수 있고 예. 또는 100일에도 읽을 수 있는 거는 예. 분량을 이제 조절하는 개념이죠. 예. 90일에 읽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40분에서 네. 1시간 정도. 좀 더 빨리 읽는 사람은 50분. 아니. 네. 30분이겠죠. 30분이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읽는 속도가 네. 다양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네. 사실은 읽다 보면 빨라지는 거지. 맞아요.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 눈이 빨리 읽거나 또는 자기가 또 빨리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속사 관점으로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연대기에 맞춰서 이 성경을 읽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조명할 수 있는 초점을 잡으면서 읽는 방식이 90일 성경 읽기입니다. 여기 또 자료야 보니까 네. 목사님 별칭이 있어요. 말통 목사? 말통. 맞아요. 맞아요. 뭐예요 이거?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 말통, 통이 그런 통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말술통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말씀통독을 줄이면 특별새벽기도 줄이면은 특세. 네. 이런 것처럼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건가 보네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예. 처음에 만든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말씀이라는 건 맞고요. 네. 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통 있잖아요. 네. 야, 통이 원래 있는데 그 용도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통. 김치통 되잖아요. 네. 필통 뭐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필통. 쌀을 담으면 쌀통.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네.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써요. 나 밥통 좀 채우고. 옛날에. 위장애를 밥통이라고 네. 밥이 들어가니까. 네. 그때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것도 통이구나 담으면.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네. 술을 먹으면 술통. 술통. 왜냐하면 술을 담는 통도 있지만 내가 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말씀을 담으면 말씀통. 말통. 말씀을 담는 통. 그래서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형통이 되는데 그 형통은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담아내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그걸 뚫고 가는 형통. 그런 의미로 형통까지 연결이 됩니다. 말통 목사 참 좋네요. 형통 좋은데요. 예. 말통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오늘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왜 한때 프로그램 제목 중에 도전 천곡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노래도 천곡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을 도전 성경 통곡 엄청난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아무나 못하죠. 네. 예를 들면 이것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네. 피의 능력은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만한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건데 뭔가를 자기 거를 희생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만한 네. 에너지가 사실 필요하죠. 아,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성경 통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자매 책 같아요. 도전 로마서 천독. 예. 이거는 또 어떤 책인 건가요? 예. 도전 성경 천독을 처음에 쓰고 예. 감사하게도 그 책이 제목이 좋아서 많이 팔렸어요. 도대체 천독이 되냐. 욕심 나긴 하죠, 사실. 예. 백독 그랬으면 사람들이 뭐 안 볼지도 모르는데 예. 정말 이게 맞느냐 확인하려고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간증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녹이기도 했고 또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네. 저 책을 읽으면 나도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제 읽다가 사람들이 중단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두 번째 책인데 로마서를 천독하는 목적으로 사실 쓴 게 아니라 네. 로마서 천독에 대한 거는 예로 등장을 하는 거고 실제는 저렇게 천독을 하려면 한 네. 권이라도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조금 빨리 읽을수록 사람들이 시간을 세이브하고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많이 읽어도 안전하고 괜찮다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 그 다음에 의학자, 그 다음에 언어학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학자들과 제가 경험한 거를 믹싱해가지고 자료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사람들이 또 잘 믿어주잖아요. 믿죠. 네. 왜냐하면 과학적인 게 뇌과학자가 연구를 한 것들 그거를 제가 이미 경험한 상태에서 그런 책을 보면서 이거 정말 나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충분하구나. 또 빨리 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어떻게 묵상이 되냐 하는데 읽기는 묵상하고 약간 차원이 달라요. 성경 공부하고 다르고 왜냐하면 읽기는 저자의 생각을 캐내오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읽으면서 공부까지 하려고 그러고 큐티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읽다가 묵상을 해버려요. 그럼 묵상이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묵상은 되겠죠. 그렇죠. 읽기는 안 되는 거죠. 멈췄으니까. 또 읽다가 모르면 또 공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알고 읽고 다 알고 큐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읽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큐티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 짧은 본문인데 읽기는 큐티와 공부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패턴인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공부하고 큐티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그것까지 해결되길 바라는데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모르고 읽는 거거든요. 그냥 읽는 것 자체 의미를 두고. 근데 모르고 읽다 보면 읽독, 백독, 천독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관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자꾸 해줘요.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적보다는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을 셋째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창조 공부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빛은 왜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해와 달은 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금방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사야서 45장에 기록해놨거든요. 45장에 보면 오늘 저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고밀타도 딱 관주로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인데 그 찬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우상을 섬기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를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세상을 만든 것도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창조의 내용이 다
구원에 관계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게 로마서 8장에도 들어있고 있다는 거 읽어라. 읽으면 정답이 뒤에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가 있으면 읽을 때도 책 뒤에 보니까 오, 대단해요. 90일 통독 버전이 있고요. 45일이 있고 심지어 15일 성경 1독의 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올해 안에 90일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면 누구나 1독은 가능하네.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나 하다가 멈췄어요 하면 45일도 도전을 보는 막판에 15일이라도 이 방송 보실 때 딱 결심하시고 하시면 되겠네. 같이 도전합시다. 도전? 도전? 목사님 신뢰해 드는 질문들 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성경 어느 정도나 좀 읽으셨나요? 그러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성경이 잘 안 읽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서라는 성경이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어서 그 성경을 처음에 계기는 있었지만 1000번을 읽게 됐어요. 그 기간은 한 1년 정도. 그 당시는 이제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많이 있었고 또 뭐 설교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는 없었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을 읽게 되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1장은 뭐 2장은 뭐 이런 공부한 게 아니라 쭉 읽으니까 이게 1장은 2장하고 3장하고 연관이 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쓴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저자가 이 책을 왜 썼을까 하는 거를 공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책 속에서 그냥 느낀 거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느끼면서 야 이거 읽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하나 낑겨 놓고 그렇게 하면 약간 100장 정도가 되는데 그 분량을 1000번을 읽었어요. 로마서는 이제 중복이 되니까 2000번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경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1000번 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2500독 정도?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구약을 또 손을 대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500번 정도를 읽게 됐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릴수록 이렇게 입이 점점 더 벌어지는. 그렇게 읽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읽는데 저한테 걸린 시간은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걸리는 게 2013년도 됐는데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출판사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책을 쓰세요 해서 사실은 2013년도 한 해는 책을 썼죠. 아까 말한 그 90일에 읽는 거, 50일에 읽는 책, 1년에 두 권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참. 성도도 그렇지만 특히나 목사님들은 더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더 집중적으로 읽게 되신 그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있죠. 처음에는 성경 목회하느라 바빠가지고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졸업해가지고는 목회하느라 바쁘고 맞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성경인데 신학교도 공부도 성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도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주교재는 잘 사용이 안 되고 부교재만 가지고 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7년쯤 되었을 때 목회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목회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는데 목회의 본질에 대한 회의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또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고 또 성도도 변해야 되는데 어느 날 7년쯤 되었을 때 이게 딱 정체되는 거예요. 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변하거나 더 좋은 은혜를 받아간다고 변하는 게 아닌 그 느낌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이게 생계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닌데 이 목적하고 부합이 안 되는 거를 딱 딜레마에 온 거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사실 아까 안식년 말한 그때 안식년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했고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1년 쉬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교회를 비워놓고 간 거예요.
그래 그런 계기가 돼서 네. 아,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제가 이제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 질병이 아이가 아, 같이 유전을 받은 거죠. 그 아이하고 이제 같이 가서 고민이 되는 내용이 목회 본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질병. 그리고 1년을 성경 읽을 때 아까 로마서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읽고 얻은 그 결론. 결론을 이제 잡은 거죠. 어떻게 하면 부응할까 이런 게 아니라, 아, 변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고민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변화가 안 되는 거를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아. 그 다음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은 어차피 그분. 그쵸.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유함을 받은 게 해결이 된 거죠. 아, 참. 같은 목회자로서도 참 느낌이 좀 네. 특별하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목사님. 네. 예. 신앙생활은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저희 집안은 전부 다 네. 뭐 처갓집이나 우리 집이나 예수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분도 없으셨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1학년 때 이제 친구가 교회를 가지고 가서 가긴 했어요. 네. 근데 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전혀 배경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잘 이해는 하는데 네. 뭐 다녀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기독교 수양관 같은 데 가서 1박 2일로 수양회를 그렇죠. 꼭 하게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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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거기서 성령 지향을 받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고 하는 그렇게 막 밀어내는 것처럼 네. 제 안에서는 가기가 싫은데 나를 자꾸 가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성령체험이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네.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나는 뭔가를 알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전에 같은 학생부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학생회. 그 아이들은 옛날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 확실히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들이 네. 이제 사실 되게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집안이 제사도 많이 지내고 네.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집안에서 뭐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기 시작하면서 하여튼간 난리가 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목회도 네. 하게 되고 네. 목회보다는 신학을 먼저 신학, 했죠. 신학을 할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제대하고 선교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네.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했어요.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도 생활하면서도 신학 아니, 목회할 생각을 못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일단 했지. 일단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예. 자연적으로 이제 가신 거지 뭐. 근데 어느 날 전도사는 7년쯤 했을 때 교회 문을 열면 앞에 마당이 있고 그 교회는 이렇게 종탑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그 종을 쳤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성경을 읽다가도 아니고 네. 철회기도 하다 한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들린 건 아니고 네. 그냥 마음의 느낌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이 그냥 그때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왜냐하면 예.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네.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개척했어요. 한 달 만에? 그때가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때가 신학생 때 아니면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 하시고 나서 그때는 전도사 졸업하고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아무 준비가 없어가지고 네.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만에 회의를 느낄 때 그 말이 뭐냐면 네. 내가 시켜서 했는데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말을 제가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개척하시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떠나시고 안식년 중에 성경을 이렇게 천독하는 네. 예. 그 길이 열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년 끝나고 그러면 한국에 바로 돌아오신 건가요? 어떻게 돌아왔죠. 좀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나요? 어떠셨어요? 네.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읽기 시작한 거죠. 교인들이랑 같이. 네. 왜냐 어차피 읽으면 역사가 예. 일어나니까.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기억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 교회는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여러 전도지를 만들어 놓고 전도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전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제작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 읽던 성도들이 길거리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도 없는데 네.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도 나와서 하는데 이 네. 사람들은 무슨 전도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도지 만들어달라고 해서 전도지 제작한 사례. 교회에서 전도지를 제작해서 성도들이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역으로 네. 먼저 나가고 성도들이 예, 후에 제작을 한 네. 거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억지로 교육 안 시켜도 네. 성경에 다 써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정은 피아노 교습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끊기는 것들 많거든요. 네.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거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가난보다 더 부끄러운 거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네. 사람들마다 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바뀌는 거죠. 와, 엄청난 네. 거네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변화된 가정은 동갑내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이기고 싶은 거예요. 네. 나이도 똑같고 하니까. 근데 싸움을 하면 이기고 싶은데 네. 밥상을 차려왔는데 그 밥상에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네. 젓가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확 들러 엎는 건 아내가. 네.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릇을 깨면 남편이 네. 거울을 깨고 네. 그 이 책에 나와요. 네. 도전 성경 천덕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전에는 꼴통 부부였는데 네. 지금은 말통 부부. 네, 바뀌었어요. 네. 참 재밌게 놀아고 오네네요. 네. 그런 성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네. 교회 일반된 교회 목회보다는 성경 통독사에게 더 중심을 두신다 그러세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성경 통독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 네.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목사님 해주시겠어요? 성경 통독이 중요한데 이 큐팅이나 성경 공부에 많이 밀려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읽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네. 공부도 하고 내가 알면 되니까. 네. 그런데 성경 읽기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점점 넓게 읽으면서 네. 가운데가 중복이 되면서 이제 아까 이사야 45장도 얘기한 것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읽다가 발견한 거. 네. 그러니까 꼭 전과처럼 앞에 어떤 내용이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네. 읽으면 한 번에 갑자기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성경은 구원의 비밀과 순종은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믿음이 있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의 갭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알면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어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1장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네. 그 믿음의 비밀은 성경 읽기예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맞습니다. 이게 뭐가 쫙 풀리는 느낌이네, 느낌이. 그리고 너무 재밌으니까 쏙쏙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성경 통독 세미나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책을 읽었어요. 네. 성경 읽고 난 게 2013년. 네. 2010년 3년 동안 한 해 동안에 이제 한 권은 한 6개월, 한 권은 5개월 예. 두 권의 책을 쓰고 나니까 2014년 초부터 세미나를 시작했으니까 이야, 꽤 됐네요. 꽤 됐죠. 예.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제일 의아한 게 뭐냐면은 예. 자녀들을
일반 학교가 아니라 네. 성경, 통독, 암송 뭐 이 기능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딸 둘이 아들 하나. 네. 아, 그렇게 셋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한참 읽을 때쯤에 아이들은 다 어렸죠. 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을 나이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네. 이때부터 성경 읽혔어요. 성경 읽히다가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쯤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뇌질병을 갖고 있는 게 받았네.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은 거의 한 일주일을 봐요. 일주일 가까이 보는데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이 아이가 지금 빈혈 증세가 있어서 시험을 못 볼 상황이니까 네. 양호실에 누워서 시험을 보게 하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시험 안 봐도 괜찮으니까 네.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날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기말고사를 포기한 거죠. 그렇게 되는 그 계기에 대한 힘은 네. 제가 목사니까 성경의 내용을 대충은 알고 신명경의 내용도 아는데 그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수에마 이스라엘 이런 거. 네. 근데 신명기 4장 10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라는 거야.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게. 네. 인생의 목적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할 거다. 그걸 가르치겠다. 네. 그러면서 6장 7절에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그런데 그 경외하는 것이 사람한테 행복이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를 10장 12절 13절에 가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다. 경외하는 네. 거. 근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진화론 같은 걸 배워가지고 말하는데 네. 엄마가 엄마 아빠가 목회자라도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을 듣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애들은 그렇지. 영향이 크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공부 잘하는 거는 노력하면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건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노력해서 되면 다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으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종이 경외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가리키는 방법은 성경을 읽히고 암송하는 게 네. 가장 지혜롭겠다. 그러니까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은 안 보내고 지금은 애들이 어느 지금 이제 컸죠. 네. 커서 커가지고 네. 첫째 아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유학을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고 둘째 아이는 16살에 대학을 갔어요. 이야. 16살에요? 네. 네. 4살이나 자기 동생 4살 많게. 와. 근데 B학점을 받아오고요. 어머.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무디시 학교. 아이고. 지금 4학년. 이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4학년 과정을 하고 있죠. 근데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한 거는 성경 읽고 네. 성경 암송하는 거. 근데 아까 초반에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유전적인 거를 큰아이, 큰따님이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가 좀 힘든 건가요? 그 병이. 그게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이라고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의학자들은 다 알죠. 그 용어를. 피의 모양의 차이래요. 그래서 피의 모양이 보통 사람하고 틀리대요. 네. 만약에 보통 사람께 동그라다면 약간 이렇게 각이 졌다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이제 비장이나 이런 걸 통과하면서 나쁜 피는 뭐 제거하고 뭐 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이 비장에서 이거를 잘 걸러내지 못하니까 나쁜 피를 먹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모양이 틀리니까 나쁜 피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고 황달이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담낭에 슬러지를 해가지고 네. 이제 돌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저도 그렇고 담낭하고 비장을 다 적출했죠. 아, 아이고. 그렇군요. 네. 슬게 빠진 모녀예요. 후녀예요. 아, 저는 뭐 같은 목사지만 만약에 저한테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네. 성경 읽기 하고 뭐 암송 한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보통 결식 결단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아이들을 성경 읽기나 통독을 시키신 이유 같은 건 혹시 뭐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믿음이 다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강하게 온 거죠. 아,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면 이게 가장 인간의 행복인데 이게 전도서 12장 13절 읽으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건 누가 아,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하는 어떤 간증 사례를 들은 게 아니라 이걸 믿은 거죠. 아. 얘네들이 가서 공부를 못해도 이걸 한다면 하나님이 얘 인생들을 책임질 거다. 이걸 믿은 거죠. 네. 남한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믿음인 거죠. 네.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셨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잘 커졌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직접 가셔서 예배의 은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시죠, 목사님.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니까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직장도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마다 가서 이제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경통독에 대한 도전을 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그 다음에 타이프 치는 거, 그 다음에 필사하는 거, 근데 암송도 많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만 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건 횟수의 자랑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충전되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지식의 교만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통치하는 생활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을 충전하고 그 충전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이 팬데믹을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 비대면 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네요. 은혜고 도전이고. 네, 목사님 정말 이 멋진 사역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사람 영향력을 끼치기를 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개인적인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 교회에는 팀들이 많아요. 전도팀, 그래서 뭐 전도폭발 같은 건 줄여서 전포, 그다음에 기도팀, 찬양팀, 애찬팀. 제가 설명 안 해도 팀이 엄청 많아요. 부서 같은 팀들이. 그렇죠. 그런데 교회들이 성경을 다 읽고 싶어 하는데 조직적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기 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성경 읽기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 통독 전문 사역팀. 이거를 전폭처럼 줄이면 말통 전사. 말통 전사 팀이 되는데 이게 거북스러우면 성경 통독 팀, 성경 읽기 팀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개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도전을 받아도 무너지는 게 뭐냐면 교회 프로그램이 읽기표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읽기표를 가지고 읽으면 읽기표만 가지고 되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자기 교회 토착화시키는 성경 읽기에 관심이 있는 팀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 성경 읽고 싶은데 자꾸 유명한 가서 들여다가 성경 통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 아이는 못 읽어. 근데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강사보다 자기 엄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배우면 성경을 읽힐 수 있는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팀을 모집해서 교회가 조금 도와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하는 데서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컨설팅과 아니면 그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 많거든요. 그런 걸 도와주고 그리고 성경통독 인도자, 지도자,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그 지도자들. 예. 그래서 성경 읽는 한 사람이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서 성경 읽는 가정, 네.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교육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사실 예전의 종교교육이 성경 통독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번역을 해서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 면죄부 잘못된 거야.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사실은 읽기였고 종교교육의 진짜 시발점은 성경 번역이고 성경 읽기였어요. 새로운 종교교육이 일어나려면 성도들이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어주고 네. 목회자가 잘 가이드를 해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종교교육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종교교육의 핵심은 순종개혁이에요. 개혁, 순종개혁.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천국용사, 용서하고 사랑하는 천국용사.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레제나우스의 선교센터가 필요한데 네. 서울 경기 지역에 아주 좋은 펜션을 갖고 있는데 몇 개씩 있어서 이거를 레제나우스에 기증하겠다라고 네. 하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펜션을 계획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펜션이 가장 좋고 네. 그렇죠. 펜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세금은 나오고 네, 그런 거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야, 아까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15일에 성경 일독이 가능하면 3박 4일 코스로 구약 코스, 신약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좋죠. 아니면 일주일에서 신구약 완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어디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꿈꾸고 계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 또 이루어지는 날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한테 도전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네. 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딱 그냥 딱 꽂힌 말씀이 있어요. 네.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대면했으면 좋겠다. 아멘. 예, 그 대면을 네. 위해서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요. 벌써 9월이 다가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점에 90일 성경 통독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함께 완독했습니다 하는 12월 말에 좋은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잖아요. 같이 시작하시자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